네, 와우. 강동원 씨 역시 멋진 패션. 그리고 이무생 씨, 이미숙 씨, 김신록 씨, 이현욱 씨, 반갑습니다. 정은채 씨, 탕준상 씨, 그리고 이효석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죠. 자,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캐스팅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강동원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자에서 영일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치현 역할의 이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키 역할을 맡은 이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신욱 씨. 네, 안녕하세요. 양경진 역할을 맡은 김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씨. 네, 안녕하세요.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선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을 한 이효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무슨 지금 이 터지는 플래시도 그렇고 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그런 느낌인데 과연 설계자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설계자의 탄생 토크 시작합니다. 자, 감독님, 공들여 준비한 영화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떨려요. 한 5년 만에 다음 영화를 만들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럼 영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설계자는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네. 네. 설계자는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여. 너무 떨려. 괜찮습니다. 이미 네. 제가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아, 제가 되게 여러 번 봤는데 계속 이게 말이 반복돼서 헷갈려서 떨리네요. 본인 영화입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 설계자는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여 살인을 네. 그 완벽한 네. 사고사로 조작하는 아, 설계자 네네네 영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영일이 우연한 사고를 당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오프닝에 했던 건데 똑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작품 설계자입니다. 자, 강동원 씨. 사실 강동원 씨는 우리 모두의 첫사랑을 강동원 씨로 조작하는 예 첫사랑 조작남 아닙니까? 아, 네. 예. 했으면 좋겠네. 예, 이번에는 극장가의 훈풍을 조작하는 설계자로 네. 돌아오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오랜만에 또 영화 개봉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설계자라는 영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되게 신선해서 선택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드디어 곧 관객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선함에 끌리신 건가요? 네, 감독님이 방금 되게 버벅거리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 어떤 청부살인을 네, 사고로 완벽한 사고로 조작해서 이제 살인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 같은 저는 팀 리더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튼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세계관이 되게 새로웠었어요. 네.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사실 저는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분신설이 있어요. 이무생 씨, 요즘 너무 많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입니까? 네, 저는 일단 영일의 의뢰인과 접촉하는 보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유력 인사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보에 접근이 또 쉽기도 하고요. 상당히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미숙 씨,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배우분들 중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고사랑 가장
가장 잘 어울리는. 아무래도 이제 정작의 영향이겠죠. 예,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이미숙 씨가 아니라 좋은데 이번 작품 시나리오 처음 읽고 어떠셨어요? 아, 진짜 아까 그 강동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 역할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역할이라 되게 아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싶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욕심만 앞섰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좀 새로운 역할. 네. 매력적이었어요. 지금 그 예비 관객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네. 이미숙 씨도 기대를 하고 있는. 저도 영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저 자신한테 기대합니다. 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김신록 씨. 네. 진실을 쫓는 형사. 사실 형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네. 전작의 형사록에서도 진실을 쫓는 형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전작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인 서사가 굉장히 강했다면요. 이번 작품에서 저는 사건의 가장 외곽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핵심적인 일들은 다 이제 중심에서 일어나고 저는 그걸 가장 바깥에서 이렇게 조망하면서 또 진실을 쫓는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사실만 찾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무심하지만 열심히 사건을 뒤쫓는 인물입니다. 진실이 아니 사실을 쫓는. 네, 진실 약간 관심 없는 것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자, 설계자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뿐인데요. 이현욱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양한 변신과 위장을 경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신선했고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위장을 하신 겁니까? 오늘은 제작 발표하는 약간 배우의 느낌으로 위장이가 네. 자, 오늘 끝까지 배우의 모습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은채 씨는 설계자에게 은밀하게 살인을 의뢰하는 인물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짝 예고 좀 해주시죠. 주영선은 일단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인 청구를 의뢰하는 의뢰인을 맡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감정이나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해낼까가 좀 숙제였다면 이번 설계자에서는 오히려 좀 연기나 연기적인 부분이나 뭐 표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연기적으로 좀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색채가 다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의 정은채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준성 씨는 삼관보안팀의 막내 신입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설계자 촬영할 때 성년을 맞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19살 때 미성년자의 촬영을 시작해서 20살 성인이 되어서 촬영이 끝났었는데 첫 성인이 되어서 한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성인 배우로서 이제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생각,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 배우가 되셨으니까 뭐 남다른 호흡을 할까? 각오, 출사표 한번 던져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어떻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화려한 의상을 입으셨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예. 미성년일 때는 입기 힘든 의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내가 성년이다라는 걸 의상으로 오늘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호석 감독님, 우리 배우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이 사실 설계자 역할로 강동원 씨를 캐스팅했단 말이에요. 어떤 점이 완벽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항상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얼굴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잘 설계가 되었죠. 네.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내 눈으로 볼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항상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만화같이도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 그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의 매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눈동자 되게 카메라를 딱 봤을 때 아 나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 느낌을 즐겨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아니 흥미예요? 아니면 흥미예요? 흥미남. 아, 흥미. 네. 흥미남인 줄 알았어요? 흥미남. 약간 어두운 매력이 있는 미남. 저는 흥미라고 하는 줄 알고 검정살인지 아니면 근데 뭐 아니면, 어떻게 흔합니다. 흥미 있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셔도 완벽하게 설계된 황금 비율에 이런 이야기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아예 너무 감사하죠. 늘 흥미남은 처음 들었죠. 흥미남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흥미남이냐 정말 흥미냐 여쭤봤던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감독님, 정리를 좀. 다크한 미남, 흑 미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조작하다 토크입니다. 자, 어김없이 강동원 씨 이번에도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영일? 저는 이제 의뢰받은 살인 청부를 완벽한 사고로 조작하는 삼강보안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이자 설계자이자 파운더고요. 네. 오랜 동료가 과거에 이제 죽으면서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타깃이 됐다고 네, 생각하고 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실제 강동원 씨도 MBTI 중에서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인티제 네. 대표주자죠. 제가요? 네. 영일과 닮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캐릭터 연기할 때도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네. 좀 영일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네네네. 좋습니다. 자 설계자 영일의 완벽한 조작을 함께하는 팀원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이현욱, 탕준상 3인 3색의 매력이 돋보이는데 3관 보안으로 뭉치셨는데 이미숙 씨 이번에 굉장히 베테랑 제키 역을 맡으셨는데 함께한 배우분들과 호흡 어떠셨어요? 호흡 좋았죠. 일단 제가 베테랑이니까, 물론 우리 그 강동원 씨가 다 주도하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워낙 인성이 좋아서. 네, 진짜. 그 강동원 씨는 뭐 제가 원래 팬이었기도 했지만 그 기본 아주 그런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하나 화가 좀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것만 있지? 막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많이 우리 동료들하고 얘기도 했어요. 진짜 흠잡고 싶어서. 모슬이? 그리고 우리 그 현욱 씨도 굉장히 아주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같이 이제 저기 연기를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좋았고 우리 그 탕준상 씨는 아주 곱게 잘 키웠죠 저희가 그 영화 하면서 성인식도 해주고 네네 아주 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김신옥 씨도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은채 씨도 그렇고 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연기를 조금 배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배우들이었어요. 네. 이야, 김신욱 씨, 유은생 씨는 지금 우리 대선배 이미숙 씨가 손을 이렇게 네, 가르치면서 배워도 되지 않을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잘한 선배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네. 신욱 씨.
현장에서 진짜 분위기를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막 노력해서 한다기보다는 선배님 자체가 좀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되게 먼저 말씀도 많이 걸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진짜 아, 저런 선배 돼야지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제가 조작된 분장차에서 이렇게 조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영광입니다. 아니 제일 궁금한 게 강동원 씨, 이민숙 씨가 계속 아직도 흠을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강동원 씨. 그래서 몰랐어요.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 저런 게 나는 싫다는 거예요. 저런 게 매력이잖아. 너무 매력. 오, 너무 화나. 자, 오늘 공식 석상입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자, 이현욱 씨. 네. 지금 상관 보안에서 허리 역할이에요. 위로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미숙 선배님 잘 보필하고 준상이 이제 잘 키우고 이제 준상 씨한테 제가 앞으로 연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성인이 되면서 제가 겁을 좀 줬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너는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갑자기요? 정신 차려라. 갑자기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멘탈을 딱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병헌 씨를 견제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강준상 씨? 아 저요? 저는 이현욱 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받아들여야죠. 현욱 형이 이제 또 현욱 형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인 거니까 저도 현욱 형하고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뭐야? 아니 너무 현욱 형이 뭐야? 현욱 형도 아니고. 죄송한데 현욱 배우님. 예. 죄송한데 설계자 속에 두 분이 설계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강동원, 동원이 형이랑 이제 이민숙 선배님이랑 이제 준상이랑 같이 되게 즐겁게 제가 중간에서 조금 여기저기 노력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좋았는지가 이제 배우분들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탕준상 씨, 네. 현장 분위기는 좋았겠지만 네. 첫 촬영은 떨렸을 것 같아요. 촬영 매 첫 촬영뿐만 아니라 매 촬영마다 가기 전에는 항상 떨리긴 하는데 그 떨림이 막 엄청난 긴장감이 아니라 기분 좋은 떨림,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촬영에 임하는데 그래도 형들하고 선배님하고 만나서 같이 작품 현장에 모여서 같이 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또 대기 시간에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하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막내로서 워낙 뭐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점만 있는 선배님들이라서 제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하우보다는 모든 공을 선배들에게 돌리고 있는 아주 훈훈한 예 모습입니다. 자 설계자 영일에게 완벽한 조작을 의뢰한 은혜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재 씨. 네. 그 영일에게 의뢰, 사건을 의뢰한 분이기 때문에 감정 그 연기 기복이 컸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 제가 의뢰한 분이 저와는 굉장히 밀접한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라 더더욱이 그 일상생활을 함께 매일매일 거의 떨어지지 않고 생활하는 그런 관계라 그 타겟으로 주어졌지만 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타깃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항상 그 현장에서도 긴장감이 항상 있고 어떤 불안함이나 그런 미묘한 의심을 받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이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본인 역할의 분에서는 굉장히 의심하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팀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섬같이 있는 존재였어가지고 예, 물론 뭐 촬영할 때 말고는 편하게 아주 재밌게 잘 있었지만 예, 슛이 들어갔을 때는 좀
거리감이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도 캐릭터 맞게 의상 톤이 성처럼. 네. 네, 그냥 원래 예. 굉장히 다 생각하다가 예.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완벽한 캐릭터의 변신이다. 자, 이번에 이 조작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등장하는 분들이죠. 이무생 씨, 프로페셔널한 직업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저 수트핏 좀 보세요. 그 외관상으로도 이제 외형적으로도 신경을 썼을 것 같고, 뭐 대사톤, 표정. 다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치연이라는 인물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의심이 갈만한 인물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모습, 어떤 제스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봐주시느냐에 따라서 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미묘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네. 예, 그런 인물 이치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김신록 씨 현장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역할 맡았을 때 감독님께서 공무원 같았으면 좋겠다. 그냥 회사원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었는데요. 그때 막 주머니에서 뭐 쓰레기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생각난 아이디어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그러면 주머니에 뭐 사탕도 들어있고 볼펜도 들어있고 막 영수증도 들어있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첫날 촬영을 하고 아이디어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워낙 또 생활 연기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 또 결이 다른 형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정말 배우분들의 면면만 봐도 작품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 배우들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솔직히 따로따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봤을 때는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붙는 신들이 있고 안 붙는 신들도 있지만 이들이 만날 때 아 이들 오늘 첫 만났는데 어떨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 이 사람들 다시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작업하지? 이런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표정에서도 느껴지는 참 좋았던 이게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니까 설계자 더욱 궁금하시죠? 자, 마지막 토크, 완벽한 조작 토크입니다. 자, 감독님, 사고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조작된 것이다. 이 설정이기 때문에 조작된 사고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크셨을 텐데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일단 설계자를 짤 때 제일 매력적인 요소는 이 영화 안에서 총칼, 뭐 주먹 이런 흉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일상의 어떤 소품들 안에서 쓰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짜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을 해봤죠. 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총칼 무기 없이 어떤 사고로 위장하는 조작하는 그것을 설계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 좋습니다. 자 강동원 씨 모든 걸 또 설계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네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굉장히 고독한 인물이에요. 고독한 인물이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사고를 설계하듯이 되게 완벽주의자인데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게 사고를 설계하는 만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완벽하게 사고를 설계해서 죽일 수 있다고 믿기를 하는 인물이고. 혼자 하는 대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백이 좀 많은 캐릭터고요. 혼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를 대사도 다 뱉을 수가 없어서. 혼자 독백도 많고, 혼자 고민 많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그 강동원 씨의 이번 굉장히 새로운 결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차갑고, 정말 건조한 인물?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남 만나보겠습니다. 예. 자, 사실 외로운 걸로 치면 이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 설계자에게 관찰당하는 이무선 씨,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아무도 반기지 않는데 하고 있는 우리 김신록 씨, 어땠습니까? 굉장히 집중도 높은 촬영이었을 텐데. 저도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누구랑 통화를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반대로 이렇게 상대 배우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으면 왠지 반갑고 더 그래서 또 기억이 있어요. 지금 살짝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목이 메이네요. 예, 물 주세요. 예. 네. 그만큼 사람이 그리웠던. 제가 그래도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I saw you. 네. 자, 김신욱 씨는 어떠셨나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죠. 네, 저는 대부분 2인신이었어요. 이제 한 명씩 찾아가서 제가 탐문하거나 뭐 취조하거나 뭐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씩 만나는 그 밀도가 있어서 촬영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언제 또 이런 배우들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한 장면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서사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촬영이자 설정입니다. 네. 업무 환경이 정말 좋았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정은채 씨는 그 영화 속에서 엄청난 플래시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도 사실 등장하실 때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느낌과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르고 그 플래시 세례를 받는 그 씬들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도 중요하고 주영선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라 사실 이렇게 플래시를 지금 받으면 뭐 제가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찰나의 순간인데 그 순간을 좀 느끼고 그 플래시와 같이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좀 신선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따 또 포토타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래서 자체 조명 그래서 오늘 많이 장착하셨어요. 자, 탕준상 씨. 네. 취재 열기 속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런 배우라는 일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플래시를 받는 쪽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직접 그 현장 안에 있어 보니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인파와 열기 속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오신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삼강 보안팀의 경우는 그 현장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숙 씨 어떠셨나요? 삼강 보안팀에 딱 들어갔을 때 현장. 보통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꾸며진 뭔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있는데 여기는 그냥 꾸며지지 않는 어떤 그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게 되게 새로웠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진짜 이게 생각에 무궁무진 무궁함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맞나봐요 그런. 현장과 네네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 있는 곳에 들어가는 네네. 느낌이기 때문에 그 연기에 주는 그 도움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이 좀 자유스럽고 뭔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은 뭐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또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이현우 씨는 어떠셨나요?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편안함도 있었지만 저희 각 캐릭터마다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좀 몰입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했던, 편하고 재밌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배우분들이 와, 이 공간에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게 공간의 힘인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죠, 감독님? 네. 이것저것 뭐 전자상가는 공간은 일단 제가 원래도 게임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 공간이긴 한데 거기에 되게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도 모이고 그렇죠? 성별도 되게 다양하고 옷차림들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들 안에 킬러들이 있어도 모르겠다. 여기에 뭐 시한폭탄을 들고 들어가든 뭘 하든 우리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전자상가라는 공간을 주 무대로 삼아서 상관보안 멤버들이 이 안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 설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공간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동원 씨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기다렸던 조합. 사실 완벽하게 설계된 우리 배우분들 캐스팅의 조합도 완벽하지만 드디어 강동원과 비가 만났습니다. 레인. 비가 내려요. 네. 보니까 엄청난 비. 우산을 잡았어요. 그러네요. 네. 네. 어떠셨나요? 강동원과 비. 그 속에서 액션 연기, 감정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뭐 일단 제가 이번에는 되게 브레인 담당이었어서 많은 액션이 있었진 않았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산을 쓰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그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 대박났죠. 네,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추웠어요. 네. 저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뉴키즈에 네. 윤여정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강동원 씨와 통화할 때 그거 저거 찍고 있을 때 이겁니까? 네. 그때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도 힘들다. 네. 그게 이거 찍고 있을 때고 저는 막 그때 막 빗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제 막 구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선배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했던 제가 더 힘들다라고 한 건 아닌데 나도 힘들다. 저도 힘들다. 그게 바로 설계자. 그거 아시죠? 배우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을 한 만큼 관객들은 정말 더 웰메이드 된 신들을 만난다. 그렇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 작품이 바로 설계자입니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기대되는 작품 설계자에 대한 궁금증 우리 기자님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지금 손을 예, 앞쪽에도 계시고 뒤쪽에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기대되고요. 감독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면 이른바 좀 선수 입장 영화라고 하는 한국형 팀플레이 영화가 이때까지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예고편을 보고 조금 더 기존의 영화보다는 다크한 지점들이 있어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감독님 본인이 생각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무생로랑 배우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름이 됐네요. 이무생로. 네. 예. 그 평소 슈트 입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좀 이게 다작을 하시다 보니 최근에는 좀 더 날것의 연기를 보고 싶다는 평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설계자 속에서 만약에 팀 내에 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생각한 분이 있다면 어떤 역할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 예, 차별화된 네. 포인트. 저희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배역들한테 이면을 감춰놨어요. 모든 인물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을 다 감춰놓은 것들을 관객들이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 그런 것들을 감춰놓은 지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그 뭐 범죄 장르, 범죄 케이퍼 장르와는 변별력이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물에 이면이 있다. 뭐 그거를 또 추적해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자, 이무생 씨, 우리 이무생 로란. 저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날것의 느낌,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캐릭터라면 너무 감사하게 하고 싶고요. 이무생 로랑이 아닌 뭐 정말 날것 느낌의 무생채 같은 뭐 그런 또 이미지라면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예,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무생채는 어떤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죠. 맛이 상당히 예.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설계자 내에서 내가 만약에 이 역할을 맡아도 너무 좋았겠다. 너무 이 역할 부럽다. 날것이 지금 그 옆에서 이미숙 씨가 종용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재킷 받고요. 재킷 받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 너무나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번엔 영일 역할이 되어서 감시를 하겠다 싶어요. 네. 감시 당하는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저도 뭐 그 느낌은 모르지만 그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강동원 씨를. 네. 자, 우리 무생채도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예, 뒤쪽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앤 배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미숙 배우께 그 드라마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하시는데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소감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동원 배우께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그 파묘 무대인사에서 최민식 배우가 언급을 해주셨던 게 되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거 보시고 연락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설계자 무대 인사에도 최민식 배우 한번 부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미숙 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영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좋죠. 영화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장르고 또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 연기의 폭이라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진짜 늘 고민하면서 늘 하고 나서 후회하고 왜 저거밖에 못했지? 나는 저거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 고민을 수없이 하게 만들게 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고 또 작업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연기자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이번에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냥 배우로 늙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되는 이미숙 씨입니다. 자, 파묘 무대 인사에 소환되셨는데. 저는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링크를 막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 얘기예요? 링크를 처음에 안 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뭐가 계속 오니까 클릭해서 봤더니, 민식 선배님이 그렇게 장난을 치셨더라고요, 무대 인사 하시면서. 저도 너무, 왜 그러셨을까 너무 웃기면서 연락은 안 드렸어요.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연락은 안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렸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 그 전 영화 저 개봉했을 때 그 디프레에 와주셔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고 좀 시간을 보냈던 게 선배님이 기억을 하시고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닐까. 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설계자 무인댁. 선배님이 네. 와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마 오시게 되지 않을까. 뭔가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예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인데 뒤쪽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이다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욱 배우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의장의 기재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어서 극 중의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소화하셨을 것 같은데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연기하기 힘들었던 인물은 어떤 인물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죠. 위장을 방해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게 또 스포가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예. 그러면 위장을 방해했던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지금 설계자를 보면서 영희를 보면서 상의를 해.
이게 늘 자신의 캐릭터나 어떤 걸 소개할 때 저희가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 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될 거. 말아야 될 것보다 말하지 말아야 될 거를 생각한다고 말을 제대로 못 하는데 영일 아 그 월찬 캐릭터가 그런 되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가지고 근데 아무튼 다양한 변장을 했죠. 다양한 변장을 하고 아마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이중 롤에 제일 탐난다면 저 롤이 가장 탐나는 롤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네. 자, 어떻습니까? 강동원 씨가 지금 탐내하는 역할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역할에 자부심이 있지만 네, 저 되게 이렇게 뜯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어요. 뭐 직업도 되게 다양하게 했고 어떠한 행위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하면서 언제 또 이런 선배님들과 이런 작품에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내가 이 역할을 하게 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작품이지만 여러 작품을 촬영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작품에서 직접 기자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주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동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역대 필모 중에서 가장 차갑고 건조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영일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딘지 궁금하고 촬영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지 살짝 스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가장 중점을 뒀던 지점은 어쨌든 감정 표현을 최대한 감춘다. 포커페이스를 항상 유지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늘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났을 때 놀라는 것보다 먼저 예기치 못한 사건도 어느 정도 설계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늘 연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타겟이 됐다라고 믿으면서 점점 변해가는 지점들을 표현하려고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 극 안에서 이제 아크를 설계를 했었고 연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뭐 그런 걸 제일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그 장면이랑 대사. 아, 그래서 주로 저는 뭐 지시를 하고 이런 때가 많아서 늘 보면 지금이야. 제키 어디 갔어? 구성원을 늘 찾고 네. 네. 정확한 그 때를 전만이 대답해. 전만이 대답해. 제키 어디 갔어? 지금이야. 예, 고찬이 전만이한테 가봐. 주로 그런 대사들.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할 때 느껴지셨겠지만 참 잘 웃잖아요. 우리 그 강동원 씨가 참 잘 웃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웃음기를 뺐기 때문에 아마 웃는 장면이 거의 없을 거예요. 관객들 있어.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웃음기 뺀 낯선 강동원이 찾아옵니다. 그게 또 기대 포인트겠죠? 흥미남. 예? 흥미남.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아니 지금 강동원 씨가 대답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배우분들도 궁금한 게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그 우리 탕준상 씨 이번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되게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수많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저 자체도 전만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말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게끔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은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비슷하게 느낀 지점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잘 구분이 어느 순간은 좀 모호해지고 그 경계가 저 스스로도 조금 뭔가 헷갈리게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감춰야 하고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지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김신욱 씨는요? 저는 구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밖에 있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아마 저를 통해서 극으로 들어가고 또 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인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의 직업이지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무심하고 효율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 무심신호.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인데 왼쪽 뒤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뒤쪽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좀 앞서서 전자상가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설계자라는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좀 관객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치밀한 설계나 계산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연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계자를 연출하게 된 계기? 원래 이 작품의 원작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제가 평소에도 이 작품 들어오면 나 작품 할래라고 얘기했는데 때마침 이 작품이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고 덥석 물어야겠다 라고 했고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아이고 보통 내공으로 쓸 수 없구나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각본을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애정이 느껴지는데 계속 관객들이 의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가 필요했을 텐데 어떤 지점인지 이들의 직업이 서로의 진실을 말하면 불리한 직업들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일상에 나누는 대사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떤 진실이 남아있는지를 관객들이 찾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할 때 또 한 번 우리 또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네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자, 네, 받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영문뉴스팀의 우재현 기자라고 하고요. 네. 감독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2009년 홍콩 영화 엑시던트 리메이크 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원작이랑 어떻게 얼마만큼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작 작품과의 제일 큰 지점은 시대적인 반영? 그러니까 요즘에 현 2009년 작품이기 때문에 202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리적 환경도 다른데 홍콩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배경이 다르듯이 이 작품 안에 어떻게 한국을 녹아들게 만들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작과 제일 결이 다른 지점은 이 이야기를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우저 같은 레카 유튜버 이동희 배우님 같은 그런 역할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현실의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의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 안에 녹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또 지리적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화에 가장 신경을 쓰셨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이호섭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모인 배우분들이 다들 굉장히 성의 있고 노력해서 진짜 만든 작품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탕준상 씨. 네,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어떻게 횡설수설하고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루빨리 영화를 보고 싶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정은채 씨.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배우분들, 선배님들이랑 같이 또 작업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네, 저도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좋은 선배님들이랑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보시고 예, 이제 좋은 생각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기자님들께 좀 좋은 생각을 하시는 그러신 겁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욱 씨. 네, 저도 오늘 코멘터리 영상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고 또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극장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이미숙 씨. 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화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진짜 반갑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홍보 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생 씨. 이렇게 거의 끝날 쯤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제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모든 캐릭터가 마치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지점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극장 와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멜로디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편 있는 내 편 같은 내 괜한 말을 했네요. 아무튼 올해 시작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가정의 달이죠. 가족도 챙기시면서 올해 마무리를 저희 설계자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씨.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일, 제가 맡은 영일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상하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라 아마 그걸 보시면 아마 굉장히 영화 볼 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